이 남은 어색한 거를 없애고 싶어서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맞아. 이거 열면 열어볼래요? 뭐야 왜 이래? 또 이벤트 했다고? 많이 했네. 돈은 아니에요. 뭐야? 뭔데? 나도 이제 뭐 간식을 먹긴 하는데. 아, 태범이죠. 아, 태범이 아니야? 아, 지금 태범이 사랑이가 저렇게 했거든. 태범이 차에 저렇게 해놨어. 사랑이 먹으라고. 야, 그걸 또, 야, 벤치마킹을 하네. 또 이제 간식을 좋아해서 누나. 와. 누나가 와. 단 것도 좋아하고. 맞아, 맞아. 이런 데 타면 또 이제 약간 간식거리 먹으면서 가는 게 좋으니까. 요즘 식당 하느라고 내가 굶주려 했는데. 네. 근데 누나가 그걸 하는구나, 식단 조절을. 근데 내가 식단을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또 크롭도 입고 싶고 하니까. 이거 진짜 감동받을 것 같아. 나 같으면은. 맞아. 하나 먹을래? 네. 어, 예. 네. 와. 고마워. 센스쟁이네. 아, 예. 아, 이 뭐야? 이 달달 뭐야? 박태영 씨, 차 안에서만 먹는 거 괜찮아요? 네? 원래 차에서 원래 뭐 흘리고 뭐 과자 먹고 이러는 거 괜찮아요? 그잖아 좀. 아 태연이가 차에서 유일하게 허락하는 사람이 조카뿐이라고 먹는 거를. 먹는 거. 네. 어. 야, 근데 뭐... 그러니까 여자도 원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어 근데 싼데라. 여자 누나 가능한. 근데 준비를 먼저 했다는 거잖아. 아, 누나니까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태연 씨도 내 여자가 생기면 저렇게 잘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거야. 잘. 못해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금도 연습해놔야 돼. 애기 딱 나오면은 바닥에 설탕가루, 뭐 과자 다 떨어지고. 어? 사랑하는 여자가 차에서 그 고로케랑 막 추러스 막 이런 그 거. 그 추러스 설탕 묻은 거 막 꽈배기 이런 거 가능? 야, 그건 나도 싫다. 아유. 아니. 네, 막 오빠 맛있다. 오빠 자님 먹어. 이렇게 준다 이렇게 설탕 쭉 빨면서. 기름진데 계속 이게 맛있어. 산다라박이, 산다라박이. 어머, 이거 너무 맛있다. 야, 김치만두 이런 거. 먹어. 김치만두. 만두 뿌려 뜨거운 거 다 먹어. 속 다 떨어지고. 정말 고수들은 호가 정도도 먹어요. 요즘 잘 나왔어. 되게 생각했고. 백탕 홍탕. 채소 다 끓여갖고. 아니, 먹는다고 하면. 먹어야죠. 아, 먹어야지. 몸이 막혀. 자, 다 같이 우리 다음번에는 박태현 씨 차에서 먹읍시다. 아주 신명나게 놀아보자고요. 아, 그럼 또, 예. 누나랑 사실 처음, 완전 처음 본 거는 방송이 아니었는데. 그죠? 어? 진짜? 오. 공연장에서 본 거 같은데? 어디서? YG 패밀리 맞아, 맞아. 공연장이었나? 그때도 인사를 한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스쳐간 거 같아. 그죠, 그죠. 이제 저기 지영이 형이 인사시켜준다고 뭐 하다가 그때 보고 누나는 이제 엄청 약간 팬이었는데 그때 이제 좀 임팩트가 강해서 그다음 방송 때 이제 누나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나와줬던 기억이 있어서. 야, 근데 중간에 그 소개를 해준 게 지드래곤. 야, 지드래곤 친하네. 인맥이 진짜 넓어요. 웬만한 연예인 이상이에요. 태연이 가서 누나들한테 되게 인기 많아. 말을 잘하더라. 연예인 누나들 생일 파티엔 다 가 있더라. 내 생일 파티 불러야 되겠네. 이렇게 SNS 보고 있으면 다 가 있어. 모든 거의 연예인. 완전 인싸예요. 너 그럼 생일 때는 저 생일 때는 왜 알았어? 세훈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몰라도 가야지 내 생일인데. 알았으면 갔지. 몰라도 가야지 내 생일인데 여기 만날 줄 알았으면 가야지. 아, 내가 무슨 세호 형도 아니고. 아 진짜 오래 갈게. 아니 물 밖으로 나무 싹으로 생기고 말이야 나한테 안 오고. 어? 오래 갈게. 아니 지디랑도 또 연락을 혹시 해요? 누가? 지디랑. 지디. 아 형이랑. 연락 안 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기회에 좀 연락을 좀 그래 한번 나오라고 해주세요 신랑 수업에. 아니요 뭐 여기를 되겠죠. 우와, 어때? 뭐 어때 우리가 왜 신랑 수업 왜 주디 왜 나와가지고 또 신랑 수업 시키면 되지. 왜? 뭐 잘못했어요? 아 왜 여기가 어땠어? 누나 한마디 해요 그러면. 왜 지디 기다릴게요 나오세요. 잘 가르쳐줄게. 지디 기다릴게요 지디 학생. 지디 기다릴게요. 자 넘어가시죠. 녹화에서 만났으면 끝나고 대기실에서 뭐 수고하셨습니다 뭐 인사하고 이랬는데 했을 텐데 그때 도망치듯 갔던 걸 내가 기억하거든. 그때 태국 스케줄 때문에 공항 갔던 건 기억을 하는데 수줍기도 하고 뭔가 낯가리고 하니까 도망을 갔던 것 같아. 아 그랬구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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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약간 연애하는
스타일은 어때? 근데 나는 연애 경험이 일단 많진 않아. 왜냐면 어릴 때 데뷔를 했었고. 야, 어떻게 어제 사진 같냐? 와. 야, 진짜 그만이야. 진짜 변함이 없다. 많진 않은데 이제 연애를 하면 나는 연락이 되게 중요한 스타일이야. 그냥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나? 이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아 너무 남자친구 보고 싶고 같이 했으면 좋겠고 뭐 먹고 있어 찍어 보내고 그냥 그런 일상. 그런 누나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다정한 스타일이 최고인 것 같아. 야, 이것도 빈말은 아니지만 누나한테 뭐 뭐야? 나는 사실 연락하는 걸 좋아해서.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걸 이렇게 교차한다고? 그냥 내가 업무를 일을 하다가도 핸드폰은 사실 옆에 두고 하니까 미팅을 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은 문자 오면 바로 이렇게 그냥 보내고 하는데. 오, 너무 좋아. 아, 연애 스타일 얘기하는 건 좋지만 의외로 연애 스타일이 맞네요 두 분이. 착착 맞아. 착착 착착. 너무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우리 멤버들 이제 나, 재중이 형, 그다음에 규환이 형, 용준이 형 이렇게 네 명 있는데 이 네 명 중에 요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그래. 자, 야, 이규환, 집중해. 이규환. 자, 집중. 자, 이규환. 자, 집중. 기도합니다, 자, 이규환. 집중. 자. 있어요? 약간 재미. 우리 형들이 좀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 질문 좋다, 질문 좋아. 질문 좋아. 지금 약간 재중이 형이 약간 그래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재중이는 탈락이지. 나도 기대 안 한 게 너무 친해서 누나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재중이 형 바로 탈락. 어깨만 있지 뭐. 야, 바로 탈락했어. 완전이야 이거. 이제 세 명 남았어요. 그래도 기대할 것 같은데. 네, 재중이는 탈락이지. 왜? 왜냐면 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재중이 형 지금 울고 있다. 상상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약간 규환이 형이 기대할 것 같은데. 맞아요. 기대하고 있어요. 왜 날로 갔어? 왜? 탈락이라고? 야, 뭐야? 안중에도 없는데? 안중에도 없어. 왜 날라갔는데? 얘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날라갔어. 갑자기 날라갔는데? 커서 그냥 버렸던데. 규현이 형 왜? 그냥, 뭐 그냥 거의 태 이수진. 아, 재중 씨는 이름이라도 언급을 했지. 이유도 필요 없어. 나는 거의 태 이수진인데? 나는 혹자면 거기 박태환이라고 있던데. 진짜로 나? 왜? 야, 이거 고백 아니야? 이 정도면? 그냥 해준 거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지금 유도신문 한 거지. 아니야. 이게 보내버리려고. 아니, 빈말이라도 기분 좋으려고 한 말이라도 기분 너무, 좋잖아. 뭐 이제 너무 기분 좋아. 빈말 대박이다. 근데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그 프로그램 내가 몰래온 손님 갔을 때 그때 뭐 머리 잘랐는데 이상해요? 했을 때 이것도 이뻐요. 그냥 그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되게 자존감을 높여주더라고. 근데 항상 친구들도 얘기하거든. 다나야, 자존감 높여주는 남자가 최고야 라고. 최고지. 진짜 중요하잖아요. 자존감 높여주는 남자. 자존감 높여주는. 야, 이건 큰 팁이다. 진짜 자존감을 올려주는 남자. 어? 진국이라니까. 빠질 게 없어요. 빠질 게 없어요. 오늘 봤을 때도 그렇고 세심하게 하나하나 얼마나 좋아. 사실 그게 단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그거 하나인데. 어머. 아주 마음에 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아, 알겠습니다.